유지가 보여준 것은 늙은 꼰대야. 어? 젊은 꼰대. 아, 젊은 꼰대야. 아, 그렇게 나이만 보세요? 젊었지 하는 짓이 자기 진실한 말이에요. 주로 당내 어떤 분열상, 당내 후보와의 갈등 문제, 당내 구도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대표가 표가 앞장서가지고 당의 그 분열상을 계속 확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님 의견은 당대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대표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그냥 땅속에 쑥 들어가야 돼요. 안 보여야 돼.